왼발 탑승. 왼손도 잡지 말고 올라가셔야 돼. 뒤로 잡아당겨서 수평. 네, 다시 수직 만들고요. 수직 가이드링 해볼게요. 뒤로 살짝 왼발 살짝 누르고.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만 가셔야 돼. 왼발 누르고 오른발 짧게 넘어가야죠. 네, 저 오른발 뒤로 왼발 누르고 오른발 뒤로 왼발 오른발 좀더 폭이 커지죠. 점점 왼발 오른발 반바퀴 가는 거 해볼게요. 반바퀴 손 앞으로 반바퀴 멈추고 박수 한번 멈추시고 박수 한번 네. 자, 멈추고 수평 유지하고 박수 한번. 자, 반바퀴 멈추고 박수 한번. 자, 반바퀴 멈추고 박수 한번. 반바퀴 멈추고. 네, 손이 너무 뒤에 있어요. 그렇죠? 손이 항상 먼저 가야지. 반바퀴 손 먼저 가고 손좀더 가고. 박수 한번.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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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선생님. 수직 수직 뒤 잡으시고 뒤 잡으시고. 자, 내리기. 이 내리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반바퀴 했으니까 이제 한 바퀴 가는 거예요. 자, 뒤로 잡아당기시고. 자, 한 바퀴는 반바퀴 반바퀴예요. 반바퀴 두 번. 시작. 왼발 손 앞으로 손 앞으로 오른발 누르고 손 앞으로 왼발 앞으로 갈 때까지 멈추시고 멈추셔야 돼. 이때. 자, 밸런스 확인. 박수 한번. 네, 멈추고 또한 바퀴 왼발 오른발 밀어주시고 오른발 누르고 왼발 밀어주시고 손잘 나오고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수평에서 멈추고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자, 손 앞으로 반바퀴 손 앞으로 손 앞으로 오른발 왼발 밀어주시고 조금 더요. 멈추기. 네. 다시 왼발 오른발. 자,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수직 만들어 볼게요. 반대로 오른발 밑에 수직 됐어요. 뒤 잡으시고 뒤 잡고 위에 있는 발. 네. 내리는 건 항상 위에 있는 발이에요. 어느 발이든 관계없이 바뀌더라. 자, 이제 반바퀴 또한 바퀴 했으니까 이제 한 바퀴 반 해볼게요. 자, 올라가시고요. 네. 자, 멈추신 다음에 밸런스 확인하세요. 네. 되셨나요? 자, 왼발 한 번, 오른발 나오면, 자, 오른발 눌러서 왼발 오면 두 번, 왼발 나오면 눌러서 오른발 앞에 가면 멈추시고. 네, 손이 뒤에 있죠? 좀, 손, 네. 박수. 멈추시고, 잠깐. 자, 지금 오른발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왼발이 앞에 있으면 한 바퀴 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반바퀴, 왼발이 앞에 오죠? 밀어줘야죠? 다시, 천천히, 두손 잡고 하셔야 돼요. 그때는 두손 잡으세요. 어쩔 수 없는데, 두손 잡고 다시 할게요. 자, 반바퀴, 왼발 밀어주시고, 또 반바퀴, 오른발이 앞에 왔어요. 자, 다음 왼발이 앞으로 오면 한 바퀴 반이 끝난 거예요. 엉덩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엉덩이 안 올라가게 신경 쓰시고, 멈추시고, 박수 한번. 이러면 한 바퀴 반이 온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거리가 짧으니까. 자, 수직 만드시고, 수직 만들고, 뒤잡고, 내리기. 한 바퀴 반이 잘 되면, 한 바퀴 반이 잘 되면, 연속 가는 거 하는 거예요. 예. 밸런스 확인하시고. 자, 손이 먼저 항상 가는 겁니다. 왼발, 손 가고, 오른발, 손 가고, 왼발, 눌러주세요. 손 가고, 오른발 눌러주세요. 손 가고, 손 가고, 왼발, 손 가고, 왼발, 손 가고, 오른발,
손 가고 왼발 눌러주세요. 왼발 오른발 수직 만들고 뒤잡고 네 내리고 잘하셨어요. 네. 그래야 자전거가 안 망가져요. 네. 네.